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만나는 시간이 가장 설레이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설은 한강 작가의 단편 소설 붉은 닻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동식은 도로 맞은편의 건물들 사이로 사위어가는 황혼을 보고 있었다. 황혼을 다른 말로 염혼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그것을 알게 된 후 그는 석양을 볼 때면 어둠 속에서 죽은 사내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연포로 묶는 불타는 손을 상상하곤 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지는 늦가을 날씨가 행인들을 종종 걸음치게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 어깨가 거듭 부딪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동식은 왜소한 몸을 떨며 양복바지 호주머니에 주먹을 찔러 넣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동생 동영이 돌아왔다. 동식은 동영의 귀환이 다가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왔었다. 달포 전부터 까닭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영의 저녁일인 이날은 목요일이었는데 달리 먹은 것도 없이 월요일부터 위장을 앓았다. 사무실 복도 구석에 있는 화장실까지 걸어가다 말고 더러운 석계벽에 상체를 기대어 서서 한숨을 뱉었다. 새벽녘이면 바람 소리에 섞인 환청을 듣고 낮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그때마다 귀밑머리가 식은땀으로 젖어있곤 했다. 아가, 늙은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병을 구안하듯이 동식의 새침하는 머리털을 쓸어주었다. 또 무슨 소리를 들은 거냐? 동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방 뒷곁에서 흘러나오는 흐느낌이기도 했고 들장을 두드리는 소리이기도 했다. 동식아, 문 열어다오. 환청은 그렇게 가냘프게 외치고 있었다. 동영의 귀환이 오후로 다가온 이날 아침, 동식은 단칸방 문을 닫기 전에 이불을 깨껴놓은 어둑한 구석자리를 보았다.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있곤 하던 동영의 캄캄하고 둥근 몸을 기억하였던 것이다. 들장에서 새어드는 방명을 받아 동영의 등에 그리는 선은 유연하였었다. 오늘 돌아오면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혈육을 만난다는 기쁨보다 먼저 동식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일요일에는 소풍을 가자꾸나. 어머니는 새색시처럼 설레어 있었다. 아주 먼 데로 가보자꾸나. 동영이가 가자는 대로. 새 식구의 소풍은 달포 전부터 어머니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 어머니가 소풍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동식은 적지 않이 놀랐다. 그것은 십여 년 만에 듣는 말이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어조가 마치 주말마다 소풍을 계획하곤 했던 것 마냥 가벼웠다는 것이었다. 이날 아침도 어머니는 부엌과 방을 오가면서 곡조가 맞지 않는 노래를 가볍게 흥얼거리고 있었다. 동영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그녀를 딴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동영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동식은 이날에서야 알았다. 그러나 뜻밖의 동영은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보다 먼저 동식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수화기 속에서 그의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동식은 태연을 가장했다. 제가 문동식입니다만. 나야 형. 쾌청한 오후였다. 거리에는 때마침 규모가 큰 군악대가 일사불란하고 화려한 행진을 하고 있었다. 자유시간을 맞은 군인들이 인도를 메우며 활보하였다. 건장한 수도 방위군들과 화장이 진한 여군들이 가로수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군 기념 행사 일정이 바뀐 위인물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그들을 지나쳐 가려 했을 때 카랑한 목소리의 여군이 제대를 축하합니다 라고 외치며 동영을 불러세웠다. 참석해 주십시오. 동영이 머뭇거리며 유인물을 받아들자 여군들은 웃었다. 생각만 해도 지금은 끔찍할 텐데. 그래, 다 잊어버리고 싶을 텐데 말이야. 동영이 그들을 피하고 싶은 눈치였으므로 동식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그를 안내했다. 동영은 개인 주택의 대문 앞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웠다. 축하한다. 멀리서 군악대의 연주가 들려왔다. 어머니가 애타게 기다리셨다. 동영을 버스에 태워 보내려고 다시 큰 길로 나왔을 때 얼굴이 그을린 해병들이 동영을 향해 껄껄 웃으며 다가왔다. 야, 제대를 축하한다, 이 자식아. 동영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들과 악수했다. 동영은 지쳐 보였다. 그는 조잡한 꽃무늬가 촘촘히 박힌 포장지로 쌓인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겨드랑이에 끼었으며 새 것으로 보이는 군용 배낭을 아무렇게나 메고 있었으므로 군인들의 무리 속에서 누구보다 돋보이고 있었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거리가 몹시 번잡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한 번씩 걸음을 멈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동영을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정작 동영은 아직 자신의 자유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햇살이 눈부신 듯 시종 눈살을 찌푸리고 있을 뿐이었다. 동영의 내성적이며 무표정하던 얼굴에 제법 사내다운 윤곽이 생겼다고 동식은 생각했다. 그 윤곽에 더욱 깊이 아로새겨진 피로와 외로움이 동식의 가슴을 할퀴었다. 어서 들어가 봐라. 이따 보자. 풍물굿까지 동원된 군악대의 연주가 귓전을 때리고 있었다. 동영은 몰라보게 단단해진 팔뚝을 내밀었다. 악력이 강한 동영의 손을 잡았다가 놓으며 동식은 팔을 뻗어 올려 녀석의 훤칠한 어깨를 두어 번 두들겨 주었다. 멀리서 보면 동식이 동생으로 여겨질 만큼 동영은 균형 잡힌 체구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모습은 약간 우스꽝스러웠을 터였다. 거리는 시시각각으로 어두워졌다. 동식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을 망설이면서 여기 서 있는 것이냐고 자신에게 물었다. 포도블럭에 붙박혀 있던 두 발을 정류장을 향해 떼어놓았다. 동식은 초조했다. 황혼이 쓰러지고 박명이 자취를 감추기 전에 버스에 올라타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대학을 졸업한 후 동식이 철칙과도 같이 지키는 본능이었다. 인간의 조상들은 약한 근육과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낮 동안 뿔뿔이 흩어져 수렵과 채취를 하다가 해질 무렵이면 물 위에 번거지인 동굴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잦은 이동은 맹수들이 잠든 야간에 이루어졌으므로 밤에 돌아왔다가는 무리에게 낙오되기 십상이고 낙오는 비참한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식량을 찾아 강으로 숲으로 헤매던 인간의 조상들은 불타는 황혼을 신호로 하던 일들을 모두 팽개치고 자신들의 동굴을 향해 필사적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 본능이 지금까지 후예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을 이른바 황혼병 혹은 귀소본능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동식은 자신에게 그 본능이 유난히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어쩌면 자신은 대열에서 낙오되어 캄캄한 숲을 떨며 헤매다가 산짐승에게 찢기어 죽은 벌거벗은 원시인의 후생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도록 둔 채
동식은 단칸방 한가운데에서 잠들어 버리곤 했다. 자신은 이제 안전하며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으리라는 느낌은 동식으로 하여금 늘 심연 같은 수면 속으로 가라앉게 하였다. 동영이 입대하여 떠나가고 자신의 병이 쾌차를 보여 직장을 구한 뒤 그 생활이 차츰 몸에 익어갈 무렵 동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한 만족감과 행복을 맛보았다. 변화없는 생활의 리듬이야말로 그 불가침의 공간이 주는 안락과 평화를 영락없이 닮아 있었던 것이다. 건조하고 찬바람을 맞받으며 동식은 걸었다. 생각에 잠긴 그는 종료장에 도착하기까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사람들과 여러 번 몸을 부딪혔다. 짧은 통증을 느낄 때마다 동식은 입술을 거칠게 씹었다. 버스에 오르던 동영의 건장한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대체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고 동식은 생각했다.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다고 그는 생각했다. 자신도 녀석도 모두 변했다고 생각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버스가 도착했다. 혼탁한 조명 아래 얼굴과 얼굴이 뭉개어지도록 빽빽이 들어차서 거리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동식은 보았다. 그는 입구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서 맞부딪혀야 할 두려움의 정체와 이미 붉은 빛을 거두어 가기 시작한 황혼의 두려움이 뒤섞이며 동식을 오히려 도심 한복판에서 움쭉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 예전에 그 골목은 근방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다. 여자 중고등학교와 남자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국민학교와 유치원까지 부속된 대규모 사립학원이 널따란 골목의 막다른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골목 양편에는 문방구며 분식집이며 수예점, 체육사 따위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상점들은 1년 내내 불황도 없이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동식은 그 동네에서 태어났다. 동식 내 가게는 연화문계의 문방구집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었다. 식구들은 가게에 달린 단칸방에서 기거했다. 대지가 역삼각형이었으므로 가게의 앞모습은 웬만큼은 커 보였으나 계산대 뒤편의 방은 예가게의 세목골로 형편없이 비좁았다. 그 사립학원이 온갖 억측과 헛소문 속에서 부도를 내고 대지를 판 뒤 이사를 한 것은 동영이 대입시험을 앞두고 대학 졸업반인 동식 앞으로 신체 검사 통지서가 날아왔을 즈음이었다. 그때 동식은 병자였으므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젊은 날의 방황이 유난히 깊은 낙인을 찍어 놓는 사람이 있는데 동식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영혼과 육신 중 어느 쪽이냐 하면 동식의 경우는 육신 쪽에 낙인이 찍혔다. 의사는 겁을 줄 요량으로 이대로라면 5년밖에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동식에게 그 말은 자신의 모든 방종에 대한 선고처럼 들렸다. 4년여의 폭음과 폭연, 오입질이 남긴 것은 서서히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간경변이었다. 동네 전체가 밤이고 낮이고 술렁거렸다. 땅값과 집값이 폭락했다. 인심도 흉흉해졌다. 학교가 헐리던 날은 동네 사람들이 죄다 구경을 갔고 개중에는 훌쩍이는 사람도 몇 있었다. 골목은 적적해졌다. 두 집 벽을 허물고 넓게 차렸던 문방구 집들이며 하루에 매상을 얼마 올리네 하던 분식집, 학생 손님으로 월초마다 대목이던 이발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동네를 빠져나갔다. 남은 것은 손에 쥐어볼 만한 자본도 없이 월세를 내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동식의 식구들 같은 집뿐이었는데 그나마 1년쯤 지나자 완전히 정리가 되어 동식네는 그 골목에 유일하게 남은 문방구집이 되었다. 차도와 가까운 곳에 있던 체육사 자리에 갈비집이 들어섰다 뿐 다른 가게들은 주택으로 개조를 한 것도 아니오 그저 모두들 몇 년이고 철제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세입자가 떠난 후 집주인들은 그린벨트가 인접한
학교 부지에 들어설지도 모를 근사한 건물이나 아파트 따위를 기대하며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는 가게들을 원래 모습 그대로 놀려두고 있었던 것이다. 골목 중앙에 붐비던 네 갈래 길은 이웃 동네 어린아이들의 공터가 되었다. 자동차의 위협이 없는 그 공터에서 아이들은 욕지거리를 하며 뛰어놀았다. 동식은 한해 남짓 그 소리를 들으며 단칸방 아랫목에서 알았다. 육신의 병에 영혼을 어떻게 물어뜯는지를 동식은 그때 알았다. 헛구역질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목과 어깨와 다리에 올라타고 매달린 수많은 귀신들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말하고 들었던 말, 유행가 가사, 책에서 읽은 모든 단어와 문장들이 이명처럼 울리며 귓속과 머리를 헤집어 놓았다. 동식은 완전한 통증을 배웠으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만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육체의 무력함과 그 무력한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는 자 앞에서는 어떤 희망도 그리 눈부시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밤이 되면 어린아이들도 흩어졌다. 불빛이 휘황하게 흔들리고 젊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떠들썩하였던 그 길에는 을씨년스러운 어둠의 뭉텅이들만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녔다. 학교가 있던 빈터는 묘지처럼 고요했으며 가정집도 없어 불 켜진 곳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골목은 등화 관제 혹은 전염병 따위의 음습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동식은 그 길의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도로변에 있는 갈비집의 네온사인을 등질 때마다 그는 막다른 곳에 자리한 무시무시한 빈터의 암흑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외등이라곤 침침하고 키 건정한 놈 둘뿐인 그 길을 걸어 올라가자면 골목 깊은 곳에 홀로 불을 밝혀둔 가게가 바로 동식의 문방구 집이었다. 사무실이 있는 도심에서 변두리까지 오다 보면 날은 완전히 저물어 푸른 달이나 한 점 떠있게 마련이었는데 그는 뻣뻣해진 목을 돌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희끗희끗한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만 같은 환영을 떨쳐버리려고 구두쟁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직진하였다. 문방구점이 가까워지면 동식은 때때로 불빛을 등지고 걸어나오는 사내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다. 역광 때문에 사내의 얼굴은 완벽하게 검은 빛이었으며 그의 걸음걸이는 단단하게 슬픔이나 외로움 따위를 잠가놓은 사람 특유의 느릿하고 확고한 것이었다. 동식은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치를 떨고 나였다. 입대전 동영은 해가 지고 난 무렵이면 그런 모습으로 문방구 집에서 걸어 나오곤 했었다. 동식은 병이 차츰 차도를 보이면서 무리인 줄 알면서도 동네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다니고 있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다는 자각이 그를 일으킨 것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도서관까지 걸어가는 길, 이마에 쏟아지는 정오의 햇살은 동식에게 놀라운 것이었다. 도서관의 창문으로는 변두리를 에워싼 바위산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동식은 언제나 그 창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오후를 보냈다. 바위산 너머로 날이 저물 때 동식은 예의 초조함에 사로잡히곤 하였다. 그렇게 석양에 쫓겨 골목으로 들어서면 외등이 비추는 곳을 피하여 가장 어두운 곳만을 짚어 걸어나오는 동영을 보았다. 동식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내려앉곤 하였다. 동영의 침착한 걸음걸이에는 20살 어기의 청년다운 허랑한 면이나 열정 같은 것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다른 사내의 혼이 쉬어 있는 것 같았다. 어디 가냐? 동식이 물으면 동영은 보일 듯 말 듯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장이 떨어질 때까지 동영은 전우기를 합하여 도합 네 번을 입시에 실패했다. 아니, 녀석에게는 실패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았다. 동식은 녀석이 공부에 매달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둠과 함께 시야를 교란하는 음습한 밤안개처럼 녀석은 골목골목을 헤매다가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슬며시 돌아와 자리에 누울 뿐이었다. 동영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쓰러져서 오전 내내 시체처럼 잤다. 추위 때문에 난방을 목단추까지 잠그고 외투에 지퍼를 완전히 올린 채 윗목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것을 동식과 어머니가 끌고 내려와 재웠다. 단추를 풀고 양말과 외투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갔다 오는지 종종 흙투성이인 바지도 벗겨냈다. 형광등을 밝히고 어머니와 그렇게 녀석의 옷을 벗기고 있을 때마다 동식을 괴롭히는 것은 어머니의 한숨이었다. 길고 고즈넉한 한숨이 한 번 동영의 단추를 풀고 또 한 번 양말을 벗겨내고 하반신을 들어 바지를 벗겨낼 때마다 좁은 방에 길고 습기 찬 여운을 남기곤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영의 목까지 이불을 끌어당겨 덮어주면서 어머니는 가장 길고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가 뭐가 되려고 이러지요? 어머니는 동식의 밭은 목소리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다. 어서 더 자거라. 나가겠어요. 어딜 가겠다는 거냐, 그 몸으로. 답답해서 이 녀석이랑은 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식은 일어날 수 없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의 유난히 찬 밤바람이 들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누군가 창밖에서 부르는 것만 같은 덜컹거림을 동식은 견디기 힘들었다. 병든 육체로 스미는 섬뜩한 한기에 그는 무력한 분노를 느낀다. 방향이 엇나간 분노는 잠든 녀석의 무표정한 얼굴과 하염없이 긴 한숨을 흩어놓고 있는 어머니에게 쏟아부어졌다. 해가 중천에 뜬 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동영은 우두커니 윗목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동식이 심하게 앓고 있을 때조차도 녀석은 어떤 말도 표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고 들창이 흔들리는 밤이 되면 그는 무릎을 안았던 발을 풀고 일어섰다. 외투를 챙겨 입고 양말을 신고 방을 나갔다. 소리 질러 녀석을 제지하게 됐다. 열 끓는 몸으로 일어나 녀석의 다리를 부단기도 하였다. 어딜 가는 거냐, 이 자식아.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녀석은 동식이 울부짖음에 지쳐 다시 쓰러져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 녀석이 돌아왔다. 동식은 문구점의 불빛이 만드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그 녀석이 돌아왔다. 동식은 딱딱하게 얼어붙은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녀석이 돌아온 것이 어떻다는 말이냐? 동식은 마침내 유리문을 열었다. 자정이 가까웠다. 외등이 격렬하게 깜빡거리다가 퍽 하는 소리를 내며 꺼졌다. 동식은 불빛 아래에서 펼쳤던 손바닥을 접었다. 엄지며 새끼손가락에 붉은 반점이 번졌었다. 손톱이 휘어졌었다. 음모가 빠졌었다. 겨드랑이도 밋밋해졌다. 의사는 그에게 5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시한이 지났고 그는 죽지 않았다. 나는 죽지 않았어 라고 동식은 소리내어 중얼거려 보았다. 도둑고양이 여러 마리가 시야 외곽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으므로 동식은 놀랐다. 돌아가야 한다고 동식은 생각했다. 동영을 찾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방금 전에 문구점을 뛰쳐나왔다. 동영이는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동식은 계산대 앞에 앉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었었다. 젊을 때부터 새치가 많아 반백이었던 어머니의 머리는 이제 완전한 백발이었다. 잔다. 동식은 긴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 동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두 변했다. 녀석도 변하여서 돌아왔다. 강렬한 안도감으로 잊고 있던 오한이 밀려왔다. 좀 늦었구나. 어머니는 등을 구부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올렸다. 어느새 8시였다. 오늘은 좀 어땠어요? 늘 그렇지 뭐. 어머니가 까칠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동식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다.
예전처럼 물건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자리한 선반들은 먼지 투성이었으며 장난감 상자들이 계산대 한켠에 쌓여 모서리들을 함부로 드러내놓고 있었다. 그것은 백발의 어머니와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룬 그림이었다. 그 그림 속에서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따뜻한 세숫물을 받아주마고 하며 탁자를 짚고 일어섰다. 저녁은 됐어요, 어머니. 몸 좀 눕히고 나오세요. 전 잠깐 여기 있고 싶은데요.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실은 아까부터 돌아온 작은 아들의 머리맡에 가앉고 싶었을 것이다. 두 번 사양하지 않고 들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동식은 넥타이를 풀었다. 어머니가 벗고 들어간 슬리퍼를 신었다. 오래 떨었던 탓에 경직된 뺨으로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를 흉내내 보았다. 발이 따뜻하다. 그때였다. 어? 없다? 뭐라고요? 없어.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다.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아까쯤에 잠깐 채소 트럭이 와서 나갔다 온 것밖엔. 어머니는 발을 구르고 있었다. 동식은 거칠게 머리털을 쓸어 올렸다. 잠깐 뭘 사러 갔겠죠? 아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나간 지 한참 된 모양이야. 이불도 그리 따뜻하지 않아. 찾아보고 올까요? 놔둬라. 어머니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들먹이는 어머니의 어깨를 동식이 토닥거렸다. 9시 30분경 갈래머리 소녀가 들어와 공책 3권을 사간 것을 마지막으로 손님은 들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공기가 차츰 썰렁해지고 있다고 동식은 생각했다. 주말에는 난로를 놔야겠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식은 잊고 있었던 그녀의 소풍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그녀가 이날 아침 설레어서 흥얼거리던 곡조를 떠올렸을 때 동식은 동영을 향해 치미는 분노를 느꼈다. 제기랄, 우리도 그만. 동식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남은 말을 뱉어버렸다. 이곳을 떠나야겠어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소리가 문틈에 끼어 기괴한 신음을 발했다. 고역스러운 저교였다. 동식이 그 저교를 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머니는 그가 가장 참기 힘들어해왔던 긴 한숨을 터뜨려 놓았다. 동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어딜 가는 거냐? 어머니의 가늘고 떨리는 음성을 틀어막기라도 하려는 듯 동식은 문을 소리내어 닫았다. 동식은 학교가 무너지고 난 빈터 쪽으로 걸어갔다. 어둡고 추웠으므로 그는 빨리 걸었다. 골목 끝에 외등이 촉이 다 되었는지 떨고 있었다. 철조망으로 막힌 폐허 앞에서 돌아 나온 그는 이 외등 아래에 서서 씁쓸한 웃음을 자신에게 지어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녀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가? 어린 시절부터 동영은 감쪽같이 실종되어버리곤 하였다. 동영을 찾는 일은 언제나 형인 동식의 몫이었다. 누군가 보았다는 아이만 있으면 건너 동네, 그 옆 동네, 놀이터까지 뒤지고 다녔다. 날이 저물고 건물마다 불이 밝혀져 본능적인 두려움이 동식의 머리털을 곤두서게 할 때까지 동영은 찾아지지 않았다. 이대로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거리가 집으로 가는 길들을 모두 바꿈질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동식은 숨이 차도록 띤박질하여 돌아오곤 하였다. 그럴 때면 반대편에서 느린 걸음으로 걸어오는 어린 동영의 모습이 보였다. 녀석은 한 번도 동식의 손에 붙들려 돌아온 적이 없었다. 제 발로 돌아올 뿐이었다. 동영은 내성적인 아이였다. 웬만해서는 어리광을 부리지 않았고 귀찮게 구는 법도 없었다.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 녀석은 동영에게 꿈꾸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세상 끝에는 뭐가 있지? 동식은 미술 숙제를 하고 있었다.
어린 동영은 동식이 팔레트에 짜놓은 물감들을 무척 만지고 싶어 했다. 받아. 동식은 바탕색을 지푸르게 칠하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거 입에 넣지 마. 녀석은 엄지손가락에 묻힌 푸른 물감을 다른편 손바닥에 문지르고 있었다. 그럼 바다 끝에는? 동식은 붓을 놓고 동영의 손가락을 잡아 끌어 물통 속에 헹구어 주었다. 세상이지 뭐. 그날 밤 10시가 넘도록 녀석이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도 동식도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시간이 늦었으니만큼 동식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웃 동네의 어둠 속을 헤매다가 다른박질 쳐오던 동식은 골목 목퉁이를 돌아 나오는 기괴한 그림자의 비명을 질렀다. 팔이 여러 개 달린 괴물의 그림자가 노을노을 춤을 추며 동식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찢어지는 비명 소리를 듣고 파출소에 신고하러 갔다 오던 어머니가 달려왔다. 그 그림자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어깨에 무동을 탄 동영이었다. 동영은 인천에 가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말을 이웃 아저씨에게 듣고 서울역 근처를 헤매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다. 형아, 아버지가 바다 보여준대. 이담 소풍에 꼭 보여준대. 어린 동영을 무동 태운 아버지는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란 인간은 뭐요? 집에서 걱정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뭐요? 아버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양반이었으나 그건 그저 그의 혀가 굳지 않았다는 것의 증명일 뿐 그가 무엇인가 짓거리는 것을 동식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후렴구만 떠나가게 부르며 새벽녘에 돌아왔다. 이상하게도 철이 들도록 동식은 아버지에게 발이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무릎 어귀부터 뿌옇게 지워진 채로 비틀거리며 허공에 둥실둥실 떠서 걸어오곤 하였다. 돌아온 아버지를 부축하러 어머니가 달려나가고 아직 잠들지 않은 동식이 쭈뼛거리며 따라 나서면 아버지는 겁먹은 동식의 볼을 꼬집어대곤 하였다. 엉덩이를 때리고 브라를 만지다가 아무데나 엎어져 잤다. 종종 그의 주먹에는 상처가 나 있었으며 바지가랑이는 찢어져 있기 일쑤였다. 어머니와 동식은 힘을 합쳐 그의 옷을 벗겼다. 너덜너덜하게 헤어진 구두를 벗기고 양말을 벗기면 그 안에 발이 있었다. 동식은 늘 그 발의 존재가 신기하여 쓰다듬어 보곤 하였다. 아버지가 전혀 다른 얼굴이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내 식구가 소풍을 갈 때였다. 두 달에 한 번꼴로 그들 식구는 일요일에 문구점 문을 닫고 도시락을 싸들고 동네를 떠났다. 산을 오르는 젊은 아버지는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발도 아주 튼튼해 보였다. 때로 어린 동영을 업기도 했고 괜스레 수줍어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날 동식에게 아버지는 두려운 사람이었다. 그가 활화산같이 뿜어내는 노랫소리가 두려웠으며 그가 묻혀가지고 돌아오곤 하는 어둠이 두려웠다. 이불 속에 웅크려 잠든 어린 동식은 발이 없는 사내가 허공에서 흔들거리는 환상에 가위 눌려 오줌을 지리곤 하였다. 축축한 감촉에 눈을 뜨면 얼른 자신의 다리가 붙어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체육대회 때면 그는 꽤 인기 있는 릴레이 대표 선수였는데 1등으로 테이프를 끊을 때마다 자신의 발이 그토록 굳건하게 땅을 디디고 서 있음을 감사히 여겼다. 철이 들었을 때 동식은 자신의 두려움이 부끄럽고 미웠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동식은 알지 못했다. 젊은 시절 급패를 쫓아다녔다고도 했고 퉁소를 불었다는 말도 얼핏 들었지만 동식이 아는 아버지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통틀어 단 한 가지 실제적인 일을 했다면 그것은 어머니와 결혼한 것일 터였다. 동식은 자신에게 고스란히 남은 그 두려움에 저항하듯 술을 마셨으며 담배를 피웠다. 공포감 때문에 오입을 했다. 그는 타락하고 싶었다. 발을 떼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타락하고자 했다.
병을 얻은 뒤 변통을 이기지 못해 처음 관장을 하다가 동식은 헛구역질을 하였다. 캄캄한 수채구멍 속으로 위액을 뱉어내며 그는 자신의 방종의 형벌을 달게 받으리라 생각하였다. 동식은 가게에 불을 밝히고 계산대 앞에서 졸고 있을 백발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것은 그녀의 습관이었다. 동영이 입대하고 동식이 일찍 퇴근했을 때에도 그녀는 늦도록 불을 밝혀두고 있곤 했다. 그 늦은 시간에 길고 음습한 길을 올라와 문구를 사갈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한데도 어머니는 자정 가까이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었다. 동식이 언젠가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어머니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래도 가능 늦은 시간에 손님이 든단다. 어머니는 자정 무렵이면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입구에 기대어 서 있곤 하였다. 동식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는 팔에 얼굴을 묻고 계산대 앞에 엎드려 있었다. 지금 누구를 기다리세요? 어머니는 망연하게 동식을 올려다 보았다. 동식은 까닭없이 화를 내고 있었다. 누굴 기다리시냐 말입니다. 동식은 방문을 열었다. 비어있는 세모꼴의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다. 인내하기 힘든 증오스러운 감정 때문에 그는 아무렇게나 구두를 내던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차창으로 쏟아지는 정오의 빛이 강렬하였다. 동식은 눈을 가늘게 떴다. 가없이 펼쳐졌던 염전을 지난 버스는 굽이치는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나와 이렇게 큰 섬이 있었으랴 싶을 만큼 버스는 멀리 달려 나왔다. 얼었던 육체 위로 강한 햇빛을 받자 동식은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다. 빛은 몸 구석구석에 누워있던 습기를 증발시켰으며 혈관을 흐르던 검붉은 어둠의 알갱이들을 잘게 부수어 주었다. 그 빛에는 모든 절망과 고통들을 우스꽝스럽고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동식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어머니와 동영은 그의 앞에 나란히 앉아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이따금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선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는 신용을 하다가는 다시 고개를 못 이기고 등받이에 몸을 눕혔으며 동영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잘 잤다. 동영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출근할 때까지도 오지 않았다. 동식이 점심나절 사무실에서 집으로 전화를 넣었을 때 대뜸 동영의 목소리가 응답해왔다. 너냐? 미안해, 형. 동식은 대답하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날 퇴근 무렵 동식은 참으로 오랜만에 독한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자신에게 술이 피상과 같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묵묵히 사무실의 동료들 틈을 빠져나왔다. 문동식 선배, 취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어? 너무 맑은 물에도 고기가 안 논다고 누가 그랬더라? 학생 때 동식 씨 알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말이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그는 동영을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생각하지도 않았다. 입담 좋은 동료나 선배들의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도심의 건물들 사이로 흩어지고 있는 붉은 구름장들을 보며 걸었다. 동식은 떠나려 하는 만원버스에 달려가 매달렸다. 간신히 층계를 올라가 토큰을 떨어뜨렸다. 산소가 부족한 후끈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진한 샴푸 냄새를 풍기는 여자가 그의 몸에서 자신의 하체를 떼어놓으려 애쓰고 있었으나 동식은 계속해서 뒷사람에게 몸을 밀리고 있었다. 여자는 시근덕거리며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팽팽하게 곤두선 신경으로 동식은 호흡을 골랐다. 여자는 체념했는지 움직임이 잠잠해졌다. 여자의 머리카락에 입술이 닿았다. 향긋했다. 감촉의 부드러움이 좋아 두어 번 입술을 대어보았다. 버스에 들어찬 사람들 모두 입을 담은 채 인내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동식은 자신의 몸에 전신을 밀착한 여자의 머리카락에 코를 묻는 것으로 집까지 돌아가는 괴로운 여정의 위안을 삼았다. 골목길에서 동식은 환상이 아닌 사내의 모습을 보았다. 어둠을 등지고 걸어나오는 사내의 머리털은 짧게 깎여 있었다. 동식은 사내를 외면했다. 사내도 동식을 외면했다. 동식은 어머니와 일별을 하고 단칸방에 들어누웠다. 썰렁한 문구점에 그녀를 버려두고 잤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3시경이었다. 어머니는 자리도 깔지 않은 채 칼잠을 자고 있었다. 스산한 바람은 언제나처럼 창틀 사이에 끼어 흐느끼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둠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옅은 잠과 함께 밤새 그의 머리맡을 서성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동식은 상체를 일으켜 앉아 저교한 방을 둘러보았다. 동영의 부재는 생생하였다. 동식은 상점의 불빛도 꺼지고 자동차도 없는 밤거리를 또 하나의 외등을 만나기까지 암흑 속에서 헤매고 다니는 동영의 모습을 상상하였다.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밝히고 나왔을 때 문구점에서 동영과 마주쳤다. 어머니는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지친 탓인지 혼곤히 잠들어 있었다. 좀처럼 그러는 법이 없는 어머니였기에 동식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고 소리 없이 방문을 닫고 나왔던 것이었다. 동영의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동식은 강한 분노를 느꼈다. 그것이 당장 동영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리라고는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외투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있던 녀석은 맥없이 휘청거렸다. 장난감 상자들이 소리내어 무너졌다. 먼지가 날렸다. 두 번째 주먹을 날렸을 때 녀석의 단단한 손이 동식의 팔을 붙들었다. 뿌리치려 하자 어깨가 비틀렸다. 검은 뻘이 펼쳐져 있었다. 넓은 대지가 온통 석탄 빛이었다. 그 사이로 뱀처럼 꿈틀거리는 물줄기들이 비늘을 번쩍이며 깊은 내류까지 파고 들어와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바다의 일부일 터였다. 동식은 눈부신 햇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물줄기의 형상은 마치 깊고 거대한 심연에서부터 뻘의 단단한 피부를 뚫고 나온 상은 같았다. 그 집요한 촉수들의 번쩍임이 자신의 두려움을 우롱하기라도 하는 듯 휘고 정갈하다고 동식은 생각했다. 나비! 나비! 나비 봐! 차창 밖으로 흰나비가 팔랑거리다가 뒷전으로 멀어졌다. 이렇게 쌀쌀한데 나비가 있네? 동식의 뒷자리에 앉은 중학생 차림의 여자아이들이 호들갑을 떨었다. 상장 같은 흰나비를 동식은 좋아하지 않았다. 의식 속에 박힌 흰 날개짓을 지우기 위해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위로도 섬 전체를 뒤덮고 있는 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아침 팔을 움켜쥔 채 자신을 응시하던 동영의 눈동자가 나비의 잔상과 함께 펄럭거렸다. 후락한 문구점의 유리문으로 드는 방명 속에서 그 불타는 눈빛은 동식의 징후를 순식간에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었다. 동식은 그 눈빛을 예전에 꼭 한번 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실종된 지 2주쯤 지난 뒤였다. 중학교 졸업반이던 그는 저녁나절에 동영의 국민학교 교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아이를 데려가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찾겠다며 가게고 집이고 팽개쳐버린 어머니 대신 동식은 그곳에 찾아갔다. 교모를 벗어들고 인사를 했을 때 동영의 담임 선생은 잠자코 교무실 구석을 가리켰다. 녀석은 그곳에 서 있었다. 녀석은 이날 오후 옆에 앉은 짝아이와 싸웠다고 했다. 담임 선생이 번연이 앞에 있는 청소 시간이었는데 무언가 시비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며 주먹으로 동영의 배를 내질렀다. 평소 내성적이고 유약하던 동영의 찢어지는 고함 소리에 선생이 달려갔다. 큰 소리로 울어대는 두 아이를 끌고 교무실로 온 선생은 자초지종을 묻기 전에 대뜸 동영의 짝아이에게 혼찌검을 냈다.
비겁하게 먼저 폭력을 쓴 놈이 누구냐? 그러자 놀랍게도 얼굴이 흠뻑 젖은 동영의 짝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반격해 왔다. 이 자식이 골상으로 제 발을 찍었어요. 찍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아이가 실내화를 벗고 양말을 벗자 상처가 깊은 발등이 드러났다. 아이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동영은 걸상을 높이 들어 아이의 발을 찍고 힘껏 짓이긴 것이었다. 담임 선생은 당황했다. 어째서 그랬니? 동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린 듯 서 있을 뿐이었다. 선생은 동영의 짝아이를 양호실로 데리고 갔다. 완강하게 대답을 거부하던 아이는 설득 끝에 마침내 울먹이며 고백했다. 제가 동영이 아버지를 주정뱅이라고 했어요. 정신이 나가서 물이 술인 줄 알고 뛰어든 거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러시던걸요? 선생은 아이를 보낸 후 동영에게도 돌아가라고 했으나 녀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떨구고 발가락을 오그라뜨린 채 동영은 날이 어둑어둑해지도록 그 자리를 꼿꼿이 지키고 있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네 마음도 괴롭겠지만 어린 동생에게 좀 신경을 써다오. 선생은 외투를 걸치고 가방까지 챙겨들고는 어서 동식이 이 폭탄 덩어리 같은 물건을 데려가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동식은 녀석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미 동영은 많이 자라 4살 터울의 동식과 키가 엇비슷했다. 동영아! 손을 뻗어 녀석의 턱을 들어올렸다. 그때 동식은 녀석의 눈을 보았다. 녀석의 눈은 불붙은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가자! 몇 차례 힘주어 끌어당겼을 때에야 동영은 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꿋꿋하게 동식을 앞장서서 교무실을 걸어나갔다. 동식이 선생에게 목례를 하고 녀석을 따라 나섰을 때 동영은 다리가 저리는지 비틀거리면서도 앞만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리고 녀석의 분노를 다시는 본 적이 없었다. 토요일 오전 근무를 끝낸 동식이 돌아왔을 때 동영은 문구점에 있었다. 녀석은 뜻밖의 난로를 놓고 있었다. 어머니는 동영의 저녁일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잔뜩 설레어 있었다. 연장을 양손에 든 채 조수 노릇을 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동식이 들어서자 대뜸 이것 보아라. 동영이가 연통을 달았다. 이 자식 아주 장정이 되었다. 하고 자랑을 하였다. 동영은 동식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며 낮은 음성으로 웃었다. 소풍을 가자. 어머니는 발그레한 얼굴로 부엌과 문구점을 오가기 시작했다. 새 찬거리를 마련하는 모양이었다. 내일 우리 모두 소풍을 가자꾸나. 버스가 종점에 이르러 속도를 줄일 즈음 깨어난 어머니는 한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며 남은 손으로 잠든 동영을 흔들어 깨웠다. 버스에 함께 탔던 단체 여행팀이며 20살 또래의 연인들,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들은 허둥지둥 출구를 빠져나와서 일행을 점검하고 있었다. 동식은 늦게 좌석에서 일어났고 통로에서 몇 번 양보를 했기 때문에 식구들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헤치고 걸어나가야 했다. 차 안에서도 느낀 감정이었으나 이제 유리창으로도 여과되지 않은 채 생생하게 온몸을 덮치는 햇살은 그를 더욱 안도하게 했다. 어둠의 결박이 풀어진 듯한 자유스러움이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씁쓸함이 치미는 것만은 누를 수 없었다. 그것은 젊은 날을 병에 고스란히 지불해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이따금 느낄 수 있는 회한 일터였다. 동영은 먼저 내려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녀석의 등어리는 한낮에 태양 아래 외롭고 맥없었다. 어두운 곳에 길든 눈을 가늘게 뜨고 있는 녀석은 간신히 제 몸을 지탱하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갯냄새가 났다. 갈매기 소리도 아스라이 들려왔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갯바람에 날렸다.
완벽하게 물든 백발에는 윤기가 흘렀다. 이마의 고랑마다 고여있던 어둠은 다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동식의 하차를 확인한 그녀와 동영은 천천히 바다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동식은 잠자코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큰 간조차로 밀물이 상당히 앞쪽까지 지는지 모래밭은 온통 젖어 있었으며 잘자란 쪽의 껍질들이 눈에 띄었다. 멀리 백구동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부터 동식은 이 바다에 무엇인가가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빠뜨린 것을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것은 파도 소리였다. 파도 소리뿐 아니라 하얗게 부서지는 거품 역시 없었다. 썰물때라서 조용히 물러가고 있는 물결이 있을 뿐이었다. 동식은 바다 쪽으로 속도를 내어 걸어나갔다. 담담한 얼굴의 동영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 토요일 아침 이후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파도 치지 않는구나. 그래, 원래 그래. 여기 와본 일이 있냐? 응. 언제? 첫 휴가 때. 그 후로 여러 번. 동영은 3년 가까운 시간을 한 번도 집에 들르지 않았다. 꼭 한 번 공중전화 박스에 동전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안부를 묻던 녀석의 목소리만을 동식은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쪽에서 하는 말은 잘 들리지 않는지 녀석은 턱없이 큰 소리로 외쳐대고 있었다. 거기도 추워, 형? 지금도 아파, 형? 여긴 원래 파도 치지 않아? 그래, 원래 파도 치지 않아.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가루가 고운 모래를 성 쌓고 막대기로 선을 그은 뒤 조개 껍질로 땅뺏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손도 바지도 개극투성이었다. 파도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품처럼 부서졌다. 뒤따라오던 어머니가 가만히 동식의 손을 쥐었다. 여긴 따뜻하구나. 섬 전체가 동쪽에서부터 부는 찬바람을 막아주어 해안은 푸근하였다. 어머니의 손에도 온기가 있었으나 주름지고 거칠었다. 동식은 지난해부터 그녀의 손등에서 저승꽃을 발견했다. 나이 50의 어머니가 귀 밑과 팔다리에 저승꽃이 만발한 까닭이 무엇일까 하고 동식은 속으로 묻곤 했다. 그녀는 함부로 속내를 드러내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 단단하게 잠긴 통증이 내부에서부터 그녀를 그토록 빨리 늙게 했는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믿지 않았었다. 폭우가 쏟아진 그해 가을, 변두리 계곡물은 무섭게 불었다. 그곳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그녀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온몸에 찬바람을 묻힌 채 노래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너덜너덜한 구두 안짝이 물 빠진 계곡 아래에서 발견될 때까지 어머니는 아버지의 생존을 확신했다. 시신 없이 신발 한 짝을 묶고 봉분을 세웠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하관하던 날은 날씨가 쾌청했다. 그때 동식은 염색을 게을리한 어머니의 머리털이 이미 반백임을 보았다. 동식은 그 후 한 번도 그 무덤을 찾지 않았다. 당시 중학교 졸업반이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애초에 구두가 필요 없었던 발 없는 아버지가 으흐흐 웃으며 그 무덤 위에 올라타고 앉아있는 광경을 상상하곤 했다. 달빛이 교교한 밤이면 무덤 위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댈 아버지의 모습도 상상에 겹쳐졌다. 상상을 그만둔 것은 동식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다. 그는 그 낙천적인 상상을 미워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아버지를 꿈꾸던 자신을 환멸했다. 이제 동식에게 아버지는 살아있는 혼령이었다. 밤마다 들릴 듯 말 듯하게 들창을 두드리며 앓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다. 뜨닷없이 문구점 안으로 뛰어들어 쓰러지는 자였고 어머니와 함께 숨을 헐떡이며 방까지 운반하여야 하는 자였다. 바람이 유난히 부는 새벽이면
여지없이 나쁜 꿈과 함께 잠에서 깨었다. 그의 옷을 벗겨야 하는데, 그의 몸을 매만져야 하는데. 바위에 찍혀 망가진 그의 살집이 옷에 엉킨 뼈와 혈관들, 더러운 외투와 속옷과 흙탕물로 얼룩진 찢긴 바지가 흉몽 중에 격렬한 물살이 되어 출렁거렸다. 동식은 상상과 싸우기 위해 술을 마셨다. 맨정신이 되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엄습해왔다. 종래에는 취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책가방 속에 싸구려 양주병을 담아 가지고 다닐 만큼 그의 생활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래밭에 앉아 점심 식사를 했다. 아침 내내 어머니가 공들여 만든 도시락이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고 웃음을 터뜨리지도 않았으나 간간이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걸 좀 먹어보렴. 네, 어머니. 물이랑 같이 먹으렴. 그러지만 말고 어머니도 드세요. 먹고 있잖니? 아유, 너무 많이 먹었구나.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해안을 따라 북쪽 끝에 솟은 자그마한 산에 오르기로 했다. 조망이 좋을 것 같다는 어머니의 제안이었다. 바닷가를 걸어 산 가까이 다다랐을 때 동식은 어떤 물건을 발견하였다. 산 그림자에 가려 여태 보이지 않았던 그것은 해안 모래밭에 처박힌 닻이었다. 잔뜩 녹이 쓴 채 두 조각으로 분해된 갈고리는 사람의 키만큼 컸으며 비스듬히 서로에게 기대어 지탱되고 있었다. 닻이야. 동영이 중얼거렸다. 배는 어디 있지? 동식이 물었다. 동영은 대답 없이 서늘한 시선을 들어 바다 쪽을 향해 던졌다. 그곳에는 낡고 더러운 목선 한 척이 처박혀 있었는데 가동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쓸 만큼 쓰고 나서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더 걸어갔을 때 동식은 몸을 떨며 걸음을 멈추었다. 산에 가려졌던 썰물진 뻘 위로 수십 개의 거대한 닻들이 파묻혀 있었던 것이었다. 굵은 바위돌이 질비한 산 기슭까지 띄엄띄엄 꽂힌 그것들은 붉은 녹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목선들이 이곳에 닻을 내렸다가 썩어가고 남은 풍경 같았다. 오랜 항해 끝에 돌아왔으나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하고 끝내 뭇에서 떠밀린 배들이 닻을 버려둔 채 망망대해 속으로 사라지고 난 흔적 같기도 했다. 거대한 무덤 같았다. 선사 이전부터 내려오는 발자국들 같았으며 무수한 운명들의 잔해를 연상시켰다. 닻의 양쪽 갈고리들을 메어 두었던 철제의 밧줄들 역시 검붉게 녹이스러 있었고 대부분 매듭이 끊겨 있었다. 동식은 마치 그 날카롭고 거대한 닻이 제 가슴에 꽂힌 것 같았다. 뿌리를 뽑으면 바스라져 버리는 흙덩이처럼 제 가슴이 찢기는 통증을 느꼈다. 동식은 황황히 그 풍경을 등지고 산으로 향했다. 메땡에는 반짝이는 억새풀들이 무성하였다. 동영과 어머니는 서로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 비좁아진 풀숲길을 양손으로 헤쳐가며 말없이 등성이를 걸어오르고 있었다. 꼭대기는 커다란 바위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중국으로 가는 것일 선박이 아스라이 점으로 떠가고 있었으며 그 너머로 덕적 군도가 보였다. 서해에 이렇게 시야가 트이는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만큼 서쪽은 일망무제였고 동쪽으로는 산이 막고 있던 이 섬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잘 정리된 논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다. 빛나는 염전이 보였다. 저것 봐라. 어머니가 가리킨 손가락 끝에 뭉클뭉클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옆산에 불이 난 것이었다. 위에서 내려다본 탓에 손바닥만해 보이는 소방차가 마을 논두렁 사이를 달려왔다. 주민들에게 진화작업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지 스피커 소리가 불분명하게 들려왔다. 서해의 고즈넉한 하늘을 뒤덮던 연기가 차츰 사그라졌다.
여기서는 불도 숨을 죽이면서 나는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하산했다. 어머니는 낙조를 보고 가기를 원했으며 그때까지 자신이 할 일을 금세 찾아냈다. 어머니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는 뻘 속에 꼬무락거리고 있는 개들의 숨구멍을 찾아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흙을 파헤치면 어김없이 소라 고둥이나 새끼 손톱만한 개들이 놀라 나타났다. 하나 둘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개들의 옆걸음에 아이들이 웃으면 그녀도 따라 웃었다. 백발의 어머니가 수많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은 신기해 보였다. 동식은 조금 떨어져서 그녀의 빛나는 머리카락과 검게 흙질이 된 손바닥을 보고 있었다. 하산하던 길에 동식은 키가 우짜란 억새풀의 얼굴을 베었다. 놀란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으나 예리한 상처에서 계속하여 피가 흘렀다. 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던 것을 동식은 기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피가 안 멈추는구나. 됐어요. 자꾸 건드리면 더 덧나요. 이제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지 않았다. 동식은 자신의 머리맡에서 꼬박 밤을 밝히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병석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데도 어머니는 한마디의 신음소리도 내어놓지 않았다. 무리하여 산포하고 돌아와 발바닥에 홍반에서 피가 흘렀을 때 힘을 다하여 가재 수건을 쳐매는 어머니의 얼굴을 동식은 똑똑히 보았다. 얼핏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누구나 비정하다고 말할 만한 그 무표정 속에서 입술 안쪽을 악물고 있는 어금니의 모양을 분별할 수 있었다. 동식은 순간순간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었다. 누구의 부축 없이도 걷고 싶었으며 월급봉투를 받아 귀가하고 싶었다. 출퇴근 만원 버스에 시달리고 싶었다. 상사들의 호통을 듣고 저녁이면 술자리에 앉아 그들을 헐뜯고 싶었다. 여자와 함께 살고 싶었고 자식을 낳고 싶었다. 제때 예방주사를 맞힌 자식들이 자라 조막손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두 발을 땅 깊이 묻기를 원했다. 그곳에 물을 주어 잎을 틔우기를 원했다. 그 울창해진 그늘에 백발의 어머니가 편안히 눕기를 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청약금을 붓고 있었다. 그는 떠나기를 원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실제로든 혼령으로든 나타날 수 없도록 영원히 그 동네를 등지기를 원했다. 동영이 돌아오기 전까지 동식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아버지의 어둠이 까마득한 곳으로 흘러가버렸음을 동식의 가게에서 말소되어버렸음을 믿고 있었다. 어두워졌다. 아이들은 제 부모를 따라 하나둘 사라졌다. 어머니는 혼자 남아 개흙을 맴맴만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던 동식은 고개를 들었다. 동영은 보이지 않았다. 동식은 녀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믿음과 희망을 배반하지 말아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가게를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뜨리지 말라고 말해야 했다. 할 수 있다면 사라져달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산 그림자가 드리워진 해안을 향해 동식은 빠른 걸음을 걸었다. 바다가 들어오고 있었다. 바다는 오후 내내 서서히 물러가며 새겨놓았던 완급한 물결 자국을 하나 둘 다시금 덮어오고 있었다. 진 곳을 마구 밟아 바지에 개흙이 튀었다. 동식은 이 바닷가가 불길하도록 고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물결만이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차오르고 있었다. 마침 처음 잠자리에 함께 누운 여자처럼 물결은 차근차근 옷을 벗기고 얼어붙었던 몸을 정성스럽게 입술로 적시듯이 고요히 뻘 속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동식은 와락 현기증을 느꼈다. 수상한 갯내가 사회를 적시고 있었다. 닷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다랐다. 뻘 가운데에 있던 닷들은 밀물이 되자 허리끼까지 잠겨있었다. 녀석이 거기 서있었다. 동영아! 다가가 그 염려 얼굴을 보려 했을 때
동식은 낮게 비명을 질렀다. 황혼을 받은 그의 얼굴은 핏빛이었다. 유리문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당신을 때렸어요? 피 묻은 얼굴의 아버지가 조각난 유리 위로 엎어졌다. 그의 주먹도 옷도 피투성이었다. 허허허, 아버지는 웃었다. 웃다가 흐느끼 울었다. 흐느낌이 점점 커졌다. 붉은 주먹이 유리 조각들을 내리칠 때마다 잘자란 가루들이 튀어올랐다. 아버지, 어머니가 동식의 등을 떠밀었다. 어서 넌 들어가. 동식은 고개를 내저었다. 입술을 떨며 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렸다. 그의 옷을 벗겨야 하는데, 그의 몸을 씻겨야 하는데. 형! 역광을 받은 캄캄한 얼굴이 동식을 막아섰다. 동식의 얼굴은 거세게 감싸지는 바람에 아물었던 상처가 터졌다. 손에 엷은 핏물이 들어있었다. 내버려둬. 동식은 녀석의 발을 뿌리쳤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날카로운 닷들이 불타고 있었다. 석양이 비추지 않는 곳은 완벽한 암흑이었다. 이제 거기서 무엇이 일렁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왜? 동식은 채머리를 떨며 중얼거렸다. 왜 넌 변하지 않았냐? 바람끝이 메워지고 있었다. 차츰 동식의 호흡이 가라앉았다. 물든 구름장들이 소리 없이 검은 바다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동식은 찬바람에 얼얼해진 상처가 오히려 견딜만하다고 느꼈다. 동영은 외투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어깨는 다시 단단해져 있었으며 눈빛도 잘 연그러 있었다. 형은 왜 아팠어? 동영은 대답 대신 뜻밖의 물음을 했다. 왜 술을 마셨어? 신목을 가다듬어 무슨 말인가를 뱉으려 달싹이던 동식의 입술이 얼어붙었다. 동영이 말없이 구두를 벗기 시작했던 것이다. 구두와 양말을 아무렇게나 갯바닥에 팽개친 녀석은 맨발이 되었다. 녀석은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파도가 들어오고 있었다. 일순 그 고요한 물결이 닷들의 무리를 어루만지며 쓸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 수많은 운명들이 소리 없이 해안으로 밀려드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물결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동식은 동영의 구두들을 뒤로 한 채 그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다라 어머니 하고 부르려 하는 순간 먼저 그녀의 입술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동식은 어머니의 목마른 시선이 닿은 곳으로 성급히 몸을 돌렸다. 불타는 닷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한 산의 검붉은 그림자가 그 속에서 너울너울 춤추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